너가 도 하나 찾아가니까 안 좋은 소문 나잖아. 너도 하나 좋아해? 도 하나는 몇 번이요? 도 하나. 몰라? 너 도어 어떻게 알아? 아, 학원 친구. 학원? 아, 미술학원. 도어는 2반이야. 야, 그걸 왜 말해줘? 물어보니까 넌 부반장이 전화세 안 챙겨주냐? 도하나. 야, 너 여기 있어. 어제 학원에서 말했잖아. 내일 보자고. 난 당연히 학원에서 보자는 줄 알았지. 학교에서 보자는 거였는데. 그래서 너 여기 왜 있는데? 이제부터 여기 다니거든. 아, 너 전화 왔어? 비켜. 내 자리야. 그래. 아, 오늘 끝나고 바로 갈 거지? 아, 학원? 응. 근데 나 너랑 따로 갈 거야. 왜? 나랑 가니까. 그래? 어, 주아야. 우리 이동 수업 같이 가자. 도아, 안녕. 시우도. 야, 너네 숙제 됐어? 아, 잠시만. 근데 쟤 이번에 전 학원에 왔지? 같은 학원? 응, 미술학원. 되게 특이하다, 3학년에 전학을 다. 근데 진짜 잘생겼다. 나 아까 들어올 때 완전 아이돌이죠. 동양윤리 사상의 흐름. 유교 사상은 중국의 춘추시대라는 혼란기에 형성되었다. 춘추시대의 밑줄 끊고, 춘추시대라는 게 뭔가?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에 이르는 고대 중국의 변혁기다. 주나라의 인문주의적 전통을 계승한 공자와 공자 동그라미.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고자 인애 사상을 제시했다. 여기 밑줄 긋고. 인애 사상.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다. 좀비 친소의 구별을 전제로 하며 시비 선악을 분별해서 실천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공자는 이니? 자, 이거 메모하고. 춘추시대 혼란 극복의 방안이다 라고 했어. 춘추시대 혼란 극복의 방안. 도덕 정치로서 덕치와 예치를 강조하였다. 덕치 예치 동그라미 하고. 너 닮았어. 다음 주면 모의고사인데 집중 좀 하자. 네. 어, 보라마 선생님이. 왜? 막 아니야. 공부해. 어, 하나야. 아, 오늘 시험인가 보네. 네. 아, 시험 기간만 되면 진짜 아몬드 먹는구나. 어, 민아. 갑자기 웬 커피? 우유는? 왜, 난 커피 마시면 안 돼? 응, 안 돼. 사람이 말이야, 갑자기 안 하던 짓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 모의고사라서 기만 한번 따라해봤어. 뭐 커피 마시면 좀 더 점수 잘 나오나 해서. 나 오늘 이과 가서 첫 시험이잖아. 난 이거 징크스잖아. 넌 어디서든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야, 쟤 이과를 죽었다며? 그거 절대 미친 거 아니야? 몰라. 공부 잘하니까 상관없나 보지. 근데 쟤 성적 떨어지는 거 보면 볼만하겠다. 너도 잘할 거야. 자, 이제 5분 남았다. OMR 카드 체크하세요.
실수했다. 예상도 못한 실수였다. 하긴 예상하면 실수도 안 했겠지. 아무튼 오늘은 실수를 했다. 아 배불러. 아 단추 터질 것 같아. 아 또 터져? 아 저 터질래 진짜. 아니 미안해. 야 근데 그 전화군 애가 도아나 좋아한다는 소문 진짜야? 에이 설마. 도아한텐 시유가 있잖아. 그니까 뭔 개소리야. 그런 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모르는 일이지. 이 사람 일은 다 겪어봐야 한다 이 말이야. 너 요즘 지우 형이랑 놀더니 약간 꼰대 됐다. 뭔가 걔 처음부터 별로였어. 재수 없어. 잘생겼는데. 그냥 보람이랑 친하게 지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닌데. 아유 찐따. 아유 근데 김아 오늘 시험 잘 봤어? 기분 되게 좋아 보이네. 아 그냥 나쁘진 않았어. 아 너 스터디 오지? 어 해야지. 야 그 스터디 커트라인 15등이야? 아니 10등일걸? 어? 야 그럼 내 친구 두 명이 문이과 입수는 거야? 그러게. 문과 1등 이과 1등. 1등은 아닐걸. 그럼 2, 3등이지 뭐.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떨어져 봤자 거기서 거기거든 솔직히. 난 제리 안 가는 게 1등, 2등, 3등, 4등, 5등 뭐 여기까지 다 비슷비슷하다? 근데 여기 진짜 이렇게 싸워요. 얘네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야 돈 좀. 왜? 왜? 어? 왜? 야 너 진짜 게임 배우게? 응. 얘 봐 배웠는데 바로 플래티고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실무인데 진짜 그럴까? 뭐 먼저 하면 돼? 어 내가 초대할게. 그 저기 저거 수락 이거? 어 그 위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였습니다. 일로와 너가 누구지? 야, 여기 리시 좀. 리시? 아야, 여기 일로 와.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몬스터 때리면 돼. 어.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아. 아 망했어. 야 어디가 너 일로 와. 야 싸워. 아니 뭘 싸워? 아니, 뭘 뒤로 싸워? 오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뒤로 오라고. 안 싸우는. 뭐야? 좀 아. 회색하면 됐다. 죽었나 봐. 아 제발 갱 좀 와라. 본 나 혼자 너무 힘들다. 어? 나 아직 삼네. 얘 때문에. 나 뭐 잘못했어? 자 야. 막타를 쳐 막타를. 막타가 뭔데? 미니언 막타. 미니언이 뭔데? 저기 조그만하게 움직이는 애들. 아 어. 그럼 막타는 뭔데? 아 막타 모르냐? 아씨 얘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진짜 너무 잘하는데. 어디로 가? 아 그냥 너 싸워. 아니 뭘 자꾸 싸워. 아... 싸워 너 나... 야 너 어디 가냐고. 야 아 또 죽었어. 야 이 사람 가보리진 애가 따라와. 도망가. 야 이번엔 물고기가 따라와. 야 그 도망가야 돼. 도망가. 얘도? 얘 이렇게 안 돼? 어? 주아! 주아 하이라는 뜻? 아, 안녕. 네가 여기 왜 오냐? 야 주아 일로 여기 자리 피웠어. 아 야 너 민이 모르지? 얘는 하민 5반. 쟤는 우리 반 전학생 류주하. 인사해. 어 안녕. 어
너 이 근처 살아? 여기 자주 와? 게임 잘해? 아, 게임 안 할 거야? 아, 사고 있다. 너 도 하나 찾아갔었다며? 응. 왜 찾아갔어? 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생기면 누구나 실수를 한다. 너가 도 하나 찾아가니까 안 좋은 소문 나잖아. 무슨 소문? 너가 도 하나 좋아한다는 소문. 아, 나 또. 너 도 하나 좋아해? 아니. 근데 왜 도 하나 걱정? 내 친구니까. 제 남자친구도 내 친구고. 아. 어디니? 근데 걱정하지 마. 나 도하나 같은 스타일 안 좋아해. 그럼 그러질 마. 난 걔가 좋더라. 하나. 예상 못했다. 김하나, 우리 반 반장. 그러니까 실수했다는 말이다. 유아야, 6일의 점심 어떠니?